금미 선생님, 김금미. 좀 많이 드셨나? 너무 맛있어. 맨날 비싸고 좀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우리는 이제 식물들이다 보니까 먹는다고. 그 게장을 한 다섯 개 먹지. 아, 이건 세 번째뿐이야. 두 번 더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요, 우리 먹방 딱 찍는 거예요, 봐라. 두 분이 딱 포스도 나와요, 봐라. 아마 좋아했어. 요거 봐. 책에 아마 그 방탄 BTS 못지않게 좋아요, 좋아요. 두 분이 너무 맛있게 드셔. 정말 맛있어. 형도 예뻐요. 둘 다 싱글, 싱글. 두 분이 너무 예뻐요. 결혼도 안 했는데 먹는 거 하나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하나 꽂히면은 아들은 내가 드세요. 오늘 낮에 먹고 저녁에는 드시지 말고. 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만 내가 그만. 요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찍어야 돼요. 아, 이 미스는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미스. 아니 이게 사람이야. 미스, 미스. 대박. 대박. 나는 조금 먹는 것만 찍고. 지금 너무 배고프고 찍고 있어. 아니 진짜 나 걔 안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야. 여기는 지금 양념게장에 끼리 꽂혔고 나는 간장게장에 끼리 꽂혀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거 먹는 귀엽다. 먹는 날이라도 있으니까 이거 사는 거야.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지. 그쵸? 아마 그 두세 배 벌 산 남자들이 나타날 거야. 두세 배 벌 잘 먹고 건강한 게 최고지 뭐. 건강 먹는 게. 아니 근데 이 간장게장 잘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 아 그래? 작년에 우리 저기 작년 여름이구나 우리 가족들 그 저기 대부도 가가지고 이 간장게장을 2인분 시키고 그 다음 뭐 딴 거 여러 가지로 냈겠는데 나나 뭐 시켰는데 이 여러 가지를 시키다 보니까 딱 2인분만 시켰는데 그냥 나는 안 먹었어. 애들 먹으라고 안 먹었대. 애들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나는 안 먹으라고 하니까 뭘. 아니 맛있게 먹고 배탈 나가면 괜찮아. 맞아. 맛있게 먹고 배탈 나가서 하게 없어져. 이게 양념게장이 그죠? 아니, 맛있게 드시고, 소고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거 양념게장 먹고, 이게 배탈이 잘 나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개를 잡으면은, 이게 이제, 이 다리 쇠를 갖다가, 그 솔로 아주 잘 씻어야 된대. 특히나 이제, 털이 나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저기, 이물질이 많이 묻었는데,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 대충, 야, 바닷물에, 속물에 있던 개인데 무슨 저게 병균이 이제 해가지고 대충 한번 물에 헹구고 그냥 간장을 담는데 그리고 그 간장도 100도 이상으로 계속 끓여줘야 되는데 끓여가 구워야 되는데 그냥 담을 그다음에 안 하고 그냥 넣어가지고 그거 다 따지려면 뭐 이어져도 잘안 아, 우리가. 자식한테, 우리 나이 많으신데, 자식한테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텀바가 안 가시죠? 아쉽게 없네. 나도 걔를 많이 먹는데, 아침도 잠깐 먹어요. 아침도 아침 괜찮지 않을까? 아니, 두 아가씨. 여기는 깨지 그런 거 있죠? 싱글싱글이네. 싱글싱글 가면 되는 이상한 날에 여기
찌개, 로건 찌개, 배예요. 자,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요. 준비하시고, 네, 차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드시다가 다음 차 타고 오세요, 그죠?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저 원래 게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일부러. 맛이 안 가가지고.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고기 있어요?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여기 찍게 봐. 아니, 여기 너무 맛있는데 좀 쌀 것 같아. 대만 볶음 많이 먹는다. 근데 제대로 먹을지 모르시네. 먹을 줄 몰라요. 진짜로. 참.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가 배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진짜 안 갔어요. 뭐 너무 싫어가지고. 업성까지는 따라오고 이제 2시 10분인가 그때 프로그램부터는 우리가 버스에 같이 타고 그 근처에 업성까지는 업회까지는 같이 차로 아니 내 얘기 아니라 별도로 차로 따라오니까 업성까지는 차로 몰고 왔어. 그것도 우리 2시 10분부터 같이 버스에 차를 어디 놔두고 차를 보고, 여기는 이제 3km 반경 안에니까. 차 버스 타게 하자고. 네, 네. 네? 그래 안 돼. 우리 저는 먹고 충분히 놀다가 쉬다가 아무 데나 올라가면 너무 많이. 아니면, 맛있네. 이거 봐. 정말 맛있고요. 저희가 사실 뭐 게장집에 가서 게 먹자 그러면 아우 나 안 갈래요 막 비린내 나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게장집에 와가지고 이 게를 간장게장을 먹었는데요. 와, 이렇게 맛있는 게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와서 직접 드셔봐야지 돼요. 네, 감사합니다.